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예전에 엔진 마운트, 소위 말하는 미미, 일본 말로 이 귀라고 그랬죠? 그 교체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고, 그거만 죽도록 연락해. 그거 한 개만, 딸랑!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다른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 차량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10년이 넘었습니다. 뭐 딱히 크게 큰 그 떨림, 진동은 없습니다. 제 차는. 근데 여러분들 뭐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교체를 합니다. 어차피 10년이 넘었고. 전에 말씀드린 엔진 마운트, 엔진. 엔진을 잡고 있는 미미, 귀때기 얘입니다. 얘. 예. 그래서 요게 점점 요게 볼트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 알미늄 엔진을 잡고 있죠 지금. 요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엔진에 붙어 있죠. 얘가 점점 주저앉아서 이 고무랑 밀착을 하게 되면 100% 교환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가닥거리고 소리도 들어오지만은 엔진 진동 다 떨림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브나 후진 1단 뭐 2단 3단 뭐 다 놨을 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엔진 마운트라는 겁니다. 엔진 마운트. 여기 간격 보이시죠? 간격. 그래서 요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 상태로 그냥 봅니다. 제가. 자. 차를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면 여러 군데가 망가지죠. 자,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진동, 떨림, 스웨이킹,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밑에 이제 요즘 신차들 같은 경우는 3점식이라 엔진 미션 마운트 그리고 밑에 롤로드, 롤스토퍼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미미입니다. 미미. 미미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차들은 요런 애들은 이제 4개가 있었죠. 자, 이게 탈거한 겁니다. 탈거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간격이 굉장히 넓죠. 그죠? 그냥 이 드라이버 지시봉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죠? 그죠?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얘가 주저앉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관통 볼트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새 거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얘 사이에 좌우에 그 볼트 너트를 조이게 되면 진동을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껴져 있는데 완전히 그냥 뭐 다 맛이 가갖고 얘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찢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뺀 김에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싸고 있다. 새 거는 이렇게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죠? 얘는 완전히 지금 제가 사진 촬영하는 그 카메라, 영상 촬영하는 카메라가 다 보이는데 이쪽으로 보면 영상이 카메라가 안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보면 카메라가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높이가 충분히 비교가 되시죠? 얘는 이렇게 그냥 완전히 뻥입니다. 뻥 주저앉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좌우에 진동을 또 막아주는 고무가 얘는 이렇게 부착이 돼 있죠. 이거 일부러 뜯지 마십시오. 찢어집니다. 그 진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좌우로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새 거라 드라이버가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죠? 쟤는 아까 이렇게 헐렁하게 그냥 널널하게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얘는 아예 안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가벼운 줄 아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션 마운트라고 한다. 그래서 브라켓트 RC 트랜스미션 MTG 마운트 요렇게 TG 거는 21830 3K350 2700cc 짜리 그 차, 요 차의 그 부품이 되겠습니다. 브라켓트 RC 어셈블리 트랜스미션 MTG 마운트.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위 이 드라이버 지시봉이 여기 끝까지 쑥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죠? 얘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높은 거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여기도 이미 갈라졌죠? 그죠? 여기 갈라진 자국 다 보이시죠? 예, 갈변 현상.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완전히 찢어져서 더 덜렁덜렁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 핸들이 우측에 있는 방향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마운트, 대부분 뭐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핸들이 저쪽에 있고 타이밍 체인이나 타이밍 벨트가 이쪽에 있는 차량들의 보통 엔진 마운트가 있고, 미션 마운트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 미션을 잡고 있는 여기죠, 요거 브라켓을 이렇게 또 풀르게 되면 요거 다이 자체가 떨어지겠죠, 그죠? 미션을 내릴 때 이렇게 요 상태에서 그냥 내리기도 합니다. 뭐 브라켓 일부러 뭐 뺄 필요 없이. 그래서 미션을 잡고 있는, 그래서 엔진이 있고 미션이 이렇게 두 개가 가로로 붙어 있는데 좌우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마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진 마운트가 새 거고 미션 마운트가 헌 거라 이렇게 쳐지면 차가 어떻게 되겠죠? 엔진이 있고 미션이 있으면 그쪽 방향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미션이겠죠? 이 차를 비교를 하면 이거는 엔진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쳐졌으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운전할 때 핸들이 돌아가요, 핸들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조정 불량, 휠 얼라이먼트 불량도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 진동 떨림도 있지만 차는 수만 가지, 수억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딸랑 이거 갈았다고 다 잡히는 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찾아가는 게 또 경험이다, 그죠? 그래서 엔진이나 미션이 이 둘 중 하나, 만약에 이게 엔진 마운트고 이게 뭐 미션 마운트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망가져서 쳐졌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다. 차체는 이런 모노코크 바디들은 그냥 뻥 아닙니까? 뻥. 그러면 그 사이에 브라켓을 대갖고 엔진 미션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바디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린 거는, 전에 진동 떨림 2회에 걸쳐서 엔진 마운트 교체하시라고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체 롤로드라는 거, 롤스토퍼 있고 옆에 미션 마운트 있다, 옛날 차들은 4개다, 요즘 차들은 3개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 엔진 마운트는 유압식이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몰라서 그러셨겠죠. 하나만 연락에 가르시고 아직도 떨림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댓글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3개입니다. 3개. 요즘 차들은, 옛날 차들은 몇 개? 4개. 다 가르십시오. 하나만 거지면 나머지 거 안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잘 배우셨죠? 이 헌 거 미션 마운트 이미 크랙 가고 공간이 이렇게 넓다. 이렇게 주저앉아 갖고 벌써 여기 와 있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션이 여기 있으면 미션이 있겠고 얘가 잡고 있는 건데 미션 무게 때문에 처진 거죠, 고무가, 그죠? 그리고 새 거는 이 도라이버 지시봉이 아예 안 들어간다.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 헐렁하게 그냥 다 들어간다. 리얼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얘 이거 잡고 있는 것도 고무가 맛이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차라는 거는 기초적인 정비부터 뭐 케미칼 정비부터 뭐 하체 정비부터 타이어부터 뭐 하다못해 유리 뭐 별게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어떤 그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차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경험이라는 겁니다.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하는 방식대로 하시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제가 했던 방식,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차가 좋더라, 손님들이 좋아하더라, 적은 돈 갖고 좋아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런 간접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하나 또 좋은 정보 배우면 차 관리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연세가 있으셔도 마음이 젊은 어른들, 그리고 젊은 분들, 이 유행성 계절 때문에 세계 경제도 안 좋고, 뭐 개개인의 다툼처럼 나라 간의 다툼,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구촌 사회에서도 아픔, 슬픔, 괴로움에 눈물 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산불도 그렇고, 뭐 여름에는 저 수제를 입어서 수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많죠. 항상 세상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런 의복 하나 없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작업복이라도 청바지라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행복, 작은 거 하나 가져도 행복, 이런 것들이 쌓이면 더 큰 행복이 다가옵니다. 나는 왜 이 옷밖에 못 입었지? 나는 왜 이렇지? 이런 불만, 그런 부정의 생각들은 나의 인생을 좀먹고 항상 실패로 만듭니다. 성공을 하려면, 그리고 내가 즐거우려면, 아, 내가 그래도 이런 정비복도 입을 수 있고 이런 청바지도 살아있으니까 입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작은 거에 만족,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더 큰 넓은 세상을 향해서 큰 파도가 치는, 풍랑이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해도 기죽지 말고, 겁먹지 말고, 놓아줘서 힘차게 가십시오. 신대륙 발견할 때까지. 그 신대륙이 여러분의 목표고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서행 안전운전 하십시오.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산 전 장래입니다. 고맙습니다.